어, 저기 봐. 아니, 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 눌러. 새해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홍계님과 함께할 스토리 탈출 맵은요, 화실이라는 탈출 맵인데요. 오늘 홍계님 어떠세요? 오늘 화실 탈출할 건데. 네.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화실이라는 탈출 맵을 하기 앞서서 네, 되게 설레고 떨립니다. 아, 왜요? 화실,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대한민국의 그런 20대 청년들로서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목표를 개척해 나갈 것이고, 의식을 가지고. 아주 말 좀 적당히 하세요. 아, 네. 그 화실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 화실이요? 네. 아, 저 잘 모릅니다. 아, 네. 그 미술. 예. 네. 네, 미술을 그 하는 그 네, 화실. 예.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림 그리는. 아, 그림. 아, 네, 그렇습니다. 탈출 맵 규칙. 화실 규칙. 스토리 위에는 아이템 설치 및 파괴 금지. 카페 부수기 가능. 열쇠는 노란색 점토 위에만 설치 가능하고요. 한번 연문은 되도록 계속 열어둘 것. 플레이 팁. 탈출의 이름으로 화실인 만큼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림 하나하나 살펴봐주세요. 그리고 공급기에 달린 레버나 버튼은 안 나올 때까지 끝까지 당겨주시고, 방 안에 상자들은 되도록 모두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소닉 스웨이더를 끼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탈출 옵션 설정. 밝기는 최대, 커뮤니티 블록 사용, 난이도는 평화로움으로 해달라고 하는군요. 갑시다. 아, 한번 가볼까요? 네, 고고싱.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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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저택이구만! 이 녀석들! 이 녀석들 뭐, 어디 숨어있는거지? 뭐를 숨어있어! 여기야 여기! 나와라! 자, 스토리 탈출맵이니까 뭐 그런건 없어요. 싸우는거나 뭐 그런건 없다고요. 아, 그런거요? 평화로운 컨텐츠입니다. 응접실. 응접실. 응접실이 뭐하는 곳이죠? 응접실. 응. 자, 방문용이 써있네. 아, 여기도. 어, 제가 한번 다 모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 어, 뭐야? 안 읽어줘. 읽는 게 없는 겁니다. 네.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2009년 5월 16일, 방문자, 그녀. 2014년 3월 8일, 방문자, 그녀. 2016년 6월 19일, 방문자, 그녀. 그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녀가 누구지? 담미오님이나 요루루가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네, 그녀들이 찾아왔군요. 아, 어쨌든 근데 제가 볼 때 약간 네, 그런 게 네, 비밀번호를 뜻한다? 아, 여기 상자가 더 있었습니다. 네. 자, 퀸른의 찢어진 일기.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 저 화면 공유가 안 보입니다, 지금. 잘 보일 텐데요. 깨져요. 아,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네. 2016년 6월 19일. 2014년부터 지금까지 미술 활동을 못하고 있다. 2014년 3월 때쯤이었나? 그 이후로 슬럼프가 찾아와 영감에 떠오르지 않아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다. 힘든 나날이 보내고 있던 나에게 오늘 그녀가 찾아왔다. 그녀는 나의 팬이라며 그림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마치 슬럼프고 해서 다시 영감을 찾을 겸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아, 나의 팬이라고 했다 하네요. 아, 홍계님. 네. 홍계님도 약간 여성 팬분들을. 아, 예. 아, 네. 이렇게 여성 팬분들의 그런 부탁을 잘 들어주시죠? 아, 잘 들어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착한 분이네, 여기 집주인. 아, 네. 집으로 팬까지 막 부르는 거 아닌가요? 설마요. 네. 네, 오케이. 이게 그림들이 막 걸려있네. 오. 음흠. 여기 뭐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이름을 뭘로 네, 지었을까요? 아, 이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갈박 어떨까요? 아, 대갈박. 예. 네. 아,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아, 안 들어가집니다. 안 들어가지네. 그러네요. 어딘가 열쇠가 있을 겁니다. 이런데 분명. 그림 부수면 안 되죠?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되게 자, 힘들게 만들었을 텐데. 퀸른의 찢어진 일기. 그녀가 나에게 그림을 배운 듯 어느덧 약 3개월이 지났다. 오늘은 그녀와 영화 관람을 했다. 그녀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혹시 내가 그녀를 좋아하게 된 건가? 정신 차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또 전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퀸른 이 친구 변태네. 그러게. 변태네 이거 아주. 그녀와 영화를 두 명이서 관람을 했고. 예. 이상한 기분을. 또 전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뭔 짓을 했길래 도대체. 무슨 짓을 전에 했길래.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쪽으로 넘어가보죠. 네. 열쇠 찾았습니다. 그림 보관실 열쇠를. 그림 보관실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여기 있네. 아, 상자가 굉장히 많네. 하나씩 다 한번 열어봅시다. 네, 오픈.
만약 오버워치 전리품 상자 같은걸요? 어? 여기 뭐 찾았어요. 뭐요 식당 열쇠랑 퀼렌의 찢어진 일기 3이요 여기. 어허, 좋습니다. 퀼렌의 찢어진 일기. 그녀의 작품 너무 아름답다. 아무래도 난 그녀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이게 그림 그녀의 작품인가봐요. 자화상이라는데. 아, 돼지 아닌가요? 돼지? 나는 오늘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라일락 꽃을 선물해주면서 고백할 것이다. 과연 그녀가 나의 마음을 받아줄까? 아, 도대체 어느 쪽이 그 그녀일까요? 오른쪽 아닐까요? 아, 이게 그녀다? 네. 돼지가? 네, 왼쪽은 그냥 뭐 집사 이런 거 아닐까요? 아, 그림을 잘못, 아, 그림을 잘못 끼웠네요. 아, 잠깐만. 아. 아. 네.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아, 나가죠. 찾았어. 다른, 나가자. 다른 거 없나? 다른 거? 없는 거 같은데? 아, 하나도? 없어. 없네. 열쇠 찾으면 바로 넘어가는 거야. 식당 열쇠 찾았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국밥 한 그릇 하고 갈까? 마, 밥 한 끼 하자! 하자! 식당이네, 깜깜하네. 자, 볼까 한번? 잠반통! 안내, 음식 모양 버려주세요. 작품은 소운, 그린이 앨리스. 제가 뭐,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손을 쓰라는 거구만, 정말. 어? 아니! 시체가 있잖아! 누가 죽어있는... 헐? 제가 그러면, 사건? 제가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잠깐만요. 네네네. 이 머리를, 머리를 네, 이 머리를 잔반통에 넣어볼게요. 아, 이 머리를 잔반통에다가 그냥 예, 그냥 꽂아버리는 예. 겁니까? 안 들어가네요. 아, 안 들어가. 아쉽네. 저기요? 저기요? 아, 네.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림을, 어유. 예. 어? 뭐야? 들어갔는데? 뭐야 이게? 잠깐 책이 있잖아요. 켈린, 아, 식당 아주머니의 말씀. 킬리님 편식 좀 그만하세요. 저 몰래 카페 아래에다가 먹기 싫은 음식을 숨기다니.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어, 카페 아래에 음식을 숨긴 것 같아. 이 녀석 편식을 해? 어, 이거 찾았다. 몰래 남긴 생선이랑 몰래 남긴 당근이 있어. 이거 아, 잠반통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어, 문이 열렸네요 저기. 아, 진짜? 어, 여기 문이 열렸네. 주방에 아까 그림 때문에 열린 것 같은데? 어쨌든 열려 있네요. 한번 봅시다. 네, 좋습니다. 어딘가에 뭐 힌트가 있을 거야. 어이? 닭고기 나오잖아 여기서. 찾았어요? 어, 여기 누르면 냉동에서 어, 막 음식 마구마구 쏟아지는 거야? 아낌없이 주는 나무요? 냉동에 이렇게 쏟는단 말이야? 냉동에 들이부었는데? 어. 근데 이거 다음 방으로 가는 열쇠는 아직 안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찾아봅죠? 아, 이거 뭔가 숨겨진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숨겨진 이게 내용이 있어. 시체가 있는 거 보고 이거 보니까 퀼렌이 아마도 누군가를 죽인 것 같아. 아, 너 무시무시한 녀석이잖아. 어허. 그녀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자. 어? 죽여버린 게 아닐까? 아, 전에 그 반복됐다는 그게 그건가?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 뭐 나왔다. 뭐가? 퀼렌의 방열쇠 나왔어요. 이거 이럴 수가? 갑시다. 아니, 여기다 숨겨놨단 말이야? 냉장고 안에다가? 차갑게 보관하네. 열쇠. 아. 야! 야! 녀석. 갑시다. 퀼렌의 방으로 갑시다. 좋았어. 오케이. 퀼렌의 방. 먼저 가야 집. 뭐, 안 돼. 내가 먼저 가야 집. 더. 퀼렌의 방이 여기 어딘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야, 실수로 Q로 떨어뜨렸어요. 아, 열쇠를. 예. 네. 여기 뭐 3이라고 써 있는 3? 뭐지 이건? 나 뭐 나무 네. 보이는 건가? 저도 보여요. 일단 퀼렌의 방에 갑시다. 3? 아, 저 그거 아닌가요? 뭐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를 건넨 거다. 네, 죄송합니다. 하녀 탈의실. 야! 어, 야, 여기 봐. 그녀의 방도 있어. 야! 이야. 야, 얼른 가야겠는데? 야, 설레져 버리는 걸? 이쪽 아닌 것 같아. 여기 아니다. 아, 빨리 이쪽 오고 싶다. 아, 하녀의 탈의실 방이 정말 궁금하네요. 아, 이거 너무 설레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녀들이 이제 그 탈의할 생각에. 자, 이제 홍기님이 또 이제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벗기기 게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아, 그럼요. 많이 벗겼죠. 많은 여자들을. 아, 울리고 말았죠. 네. 자, 오케이. 퀼렌의 방에 가죠. 집, 어, 굉장히 좋네. 집주인인 만큼. 어, 네. 뭐야? 여기 뭔가 있습니다. 봐요. 아니, 굳은 피와 피가 묻은 붓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붓으로 찌른 건가? 사람이 말이야. 어?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말이야. 어? 일단 챙기겠습니다. 일단 그거 왜 챙겨요? 제가 과학 수사를 맡겨야 돼가지고. 아, 과학 수사를. 여기 뭐가 있는데요? 어디 아니 이럴 수가?
아무것도 없잖아. 카페 아래에 뭐가 있을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어 여기 있구만. 역시. 자, 기린의 찢겨진 일기. 최근 들어 너무 행복하다. 그녀와 한 곳에서 살아 숨쉬니 내가 있는 곳은 이유를 알 것만 같다. 그녀와 함께 사랑을 나누니 영감도 떠올랐다. 2014년 이후로 슬럼프가 찾아와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됐는데 그녀 덕분에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보답하고 싶었다. 그 보답으로 저택마당에 심어진 장미 덤물을 모두 그녀가 좋아하는 꽃인 라일락꽃으로 바꾸었다. 그녀가 좋아하겠지. 야, 사랑꾼이잖아. 사랑꾼이었네. 이거 무슨 열쇠? 어디 방이에요? 화장실 열쇠. 이쪽 아닐까요? 그쪽 화장실 없었어요.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가볼까? 화장실 굉장히 좋은걸? 화장실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넓어? 오, 우리 집보다 넓어. 오, 여기 뭐 있어요 안에. 어디 여기 뭐 있어요? 아이템 있어요. 아, 화장실에 이렇게 변기통이 이렇게 크단 말이야? 뭐 거인이 사는 거야? 형, 아이템 봐봐요 형. 아니? 조련용 책찍이 있는데? 책찍? 조련용 책찍 찰진다. 더 때려줘. 킬린 이 자식 때려줘. 때려줄까? 아, 너무 아파. 야, 한여의 일기를 발견했어. 조련용 책찍과 함께. 여기서 한여를. 아니 2000년 1일에 내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도중 킬레님이 나를 잡더니 뜬금없이 화를 내시면서 거울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호통을 쳤다. 비싼 거울인가? 왜 저런 거울 하나 가지고 나를 혼내신 거지? 확 깨뜨려버릴까? 야, 거울을 깨뜨려보자. 아, 이거구만. 오케이. 그래서 한여가 채찍으로 맞았다는 건가요, 결론은? 모르죠, 저 또? 어, 뭐 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야, 뭔 방이 있는데? 아니, 이 자식 킬런이 여기서 뭘 숨겨놓은 거야? 야, 매니악한 사람이잖아. 오호, 매니악한 사람. 아니? 쓴 휴지. 휴지가 왜 이렇게 많아? 깨끗한 휴지. 아니? 킬런 이 자식? 굉장히 수상한데? 변태끼가 약간 보인다? 네? 수상합니다. 자, 최근 들어 그녀가 이상하다. 나를 피하는 것 같다. 화장실에서 나 몰래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다. 나 또한 그녀를 바라봐도 아무런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녀를 바라봐도 예전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녀가 마음이 변해버렸네. 예, 채찍을 보고 마음이 변한 게 아닐까요? 누가 줘? 때려줘! 아, 이거 이 채찍은 홍기님을 때리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뭔가요, 그럼? 이렇게 걸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예. 아, 이렇게 걸어놓는 다음에 목을 매다는 거죠. 아, 이런 건가요? 아, 그런 거죠, 네. 아, 이걸 원한 건가요? 아, 딱 어울리네요, 네. 아, 좋아. 너무 좋아져 버려. 화실 열쇠를 획득했습니다. 옆방, 오케이. 길이 쉬워서 좋네. 그러게, 바로 딱 이어져 있네요. 화실. 그림이 굉장히 많구만. 그림이 있고. 책 발견. 킬린의 찢어진 일기 7.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녀가 나를 떠났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다. 왜지? 내가 싫어서? 왜 나를 떠난 거지? 이럴 줄 알았어. 7년 전, 2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이럴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그녀를 사랑하지 말걸. 도망갔네. 아, 도망갔네. 무섭네. 아, 무섭네. 킬린이 약간. 오, 여기 있어요. 찾았어요. 타르시얼세. 오 마이 갓 댐. 아우, 제일 화끈한 순간이 왔습니다. 이게 타르시얼세 또 기대게 만드네, 이거. 아, 설렌다. 아, 설레져 버린다. 야, 어디 왔어? 얼른 가야지. 안 돼, 같이 망. 얼른 갈 거야. 너만 타르시 보지 망. 빨리 가야지. 보지 맛. 가자, 빨리. 같이 가자. 빨리 와. 알았어. 아, 너 나 혼자 들어간다. 알았어. 하냐, 타르시. 아니야. 킁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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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야, 하늘들. 탈의실에서 화장을 하다가 화장품 세면대를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어디선가 무언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어딘가 열린지 못 찾겠다. 아, 여기서 문이 열렸다는데? 여기 같은데? 여기네. 아, 여기 맞네. 근데 여기 어떻게 열어야 되지? 이거가 아닐까? 아, 이거 아니네. 이거 어떻게 열까?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열네! 문을 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갈고리 레버가 있다는 건 이걸 뭔가 이용하는 거 아닐까요? 갈고리 레버가 있다는 건 무서워버렸잖아. 어떡하지? 아이템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아이템을 넣어보면 이렇게. 아, 좋은 생각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천재잖아.
어, 어딘가 문이 열렸어 이건. 딴 데가 문이 열렸어. 소리가 났는데? 어, 100%야. 그냥 하늘의 탈의실에 가서. 예. 어, 설마! 잠깐만! 설마?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닌가? 아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 경기를 통해 안 되는구나. 어, 여기 있네. 일기가 또 있네. 형, 여기. 형, 여기. 나 이렇게. 일기를 찾았습니다, 지금. 요 근래 사모님 이상하시다. 평소 자기가 좋아하는 꽃. 라일락의 꽃은 거들떠 보지 않고 퀼리님의 몰래 장미덤불만 모으신다. 처음에는 퀼리님께 드릴 꽃을 모으는 듯 했는데 비정상적으로 많이 모아오신다. 그리고 또 모아오신다. 어떠셨는지 다시 장미덤불을 다시 모으기 시작해 하셨다. 나한테까지 퀼리님에게 비밀로 하고 장미덤불을 모아달라고 하셨다. 사모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 장미덤불을 던지고 가는 거. 아니 여기 있어요. 예. 가는 건가 봐. 아니? 이럴 수가? 그녀의 방 열쇠와 사다리를 획득했고요. 네. 퀼리님의 찢겨진 일기를 얻었습니다. 읽어보죠. 앞장에 찢겨져 있대요, 일단. 오! 오! 그녀가 떠났다, 나를. 나를 버렸다, 그녀가 떠났다, 나를 버렸다, 그녀가 떠났다, 나를 버렸다, 그녀가 나를 버린 것이다, 그녀가 나를. 어, 저기 봐! 아니! 그림 뒤에 있었어. 자화상. 아니, 이럴 수가. 일단, 이 머리는 제가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공개되면 이걸 끼십시오. 예. 전 이걸 끼겠습니다. 수고해가죠. 아니 잘생겼잖아. 안녕하세요. 불독같이 한 불독.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갑시다. 아유 피를 흠뻑 흘리셨네. 어 근데 슬슬 무서워지는데. 아 그럼. 소리가?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오케이. 아짜. 아짜. 좋구만. 자 어디로 갑니까 또? 여기 그녀의 방. 여기 여기. 그녀의 방으로다가. 오케이 그녀의 방으로. 두룩? 장미가? 그녀의 방. 퀼린의 사랑하는 그녀죠? 여기 있어요. 예. 퀼린의 찢겨진 일기 9. 자, 그렇게 그녀가 떠난 후 하루하루가 힘들게 보내는 중 한동안 울리지 않았던 저택에 벨이 울렸다. 나를 떠난 그녀가 저택에 다시 돌아온 곳이었다. 왜 나를 떠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생각은 사라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녀를 데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데려와 그녀가 돌아왔다고 자랑을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나를 벌레 보듯이 보았다. 하지만 괜찮아. 그녀가 돌아왔으니까. 여기 방명록도 있었어요. 여기 이거. 아니? 방명록. 2009년 5월 16일 방문자 그녀. 2014년 3월 8일 그녀. 2016년 6월 19일 그녀. 2년마다 돌아왔구만. 2017년 1월 8일 방문자 그녀가 왔군요. 알고 보니까 그녀가 군대 영장 아닐까요? 아. 2년에 한 번씩 오는 거 보니까. 아, 군대 제대로 했구만. 반전 있는 거 아니야? 아, 반전 아니야? 창고. 창고를 먼저 뒤져봅시다. 원초도미밖에 없잖아. 어디? 아니? 왜요? 찢겨진 일기 관리실 열쇠. 2017년 1월 9일 그녀가 돌아오자 들어온 지 1일째 되던 게 갑자기 마을 사람들과 경찰들이 나의 저택을 들이닥쳤다.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경찰은 나에게 미란다의 법칙을 말하면서 납치, 감금, 살인죄라면서 나를 잡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왜 나를 잡아가는 거지? 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다. 하, 이제 이 일기도 이번이 마지막이 되겠군. 그녀는 무사해야 될 텐데. 그녀가 도대체 누구야? 그러게요. 여기 관리실 있어요, 앞에. 아니, 바로 옆에 있잖아. 무서운데? 어니? 어니? 관리실? 집사의 일기. 퀼리님이 이 저택을 만들 때 관리실 안에 비밀번호 장치를 설치했다.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 뭐랄까? 집사인 나도 이 비밀번호를 모른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이 저택에 벽 천장 등에 총 4개가 표시되었다고 한다. 아까 3 봤지? 아 그러네. 가봅시다. 가봅시다. 천장 등에? 아 우리가 옆면만 봐가지고 천장을 못 봤구나. 천장을 좀 보면 다녀야겠네. 그럼 진짜 우리 방 다 한 번씩 다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설마? 아닐 거 아닐 거야. 여보, 맞추세요. 네, 가장 정통적인 방법. 3. 내려 맞추기? 5. 4. 하고 나서 하나씩 해보는 거죠? 하나씩 해보는 거지. 왜 이렇게 또 쉬울 수가 있나? 아니, 이럴 수가! 왜요? 문 열렸죠, 방금. 아, 그래? 이거야? 뭐야? 아, 그러네. 8이네, 8. 아니, 저택 열쇠가 있잖아! 어? 이제 나가는 건가요? 뭐야? 뭐야, 이렇게 쉬워? 뭐야 그녀가 도대체 뭐였던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이제 알려지지 않을까요? 그녀가?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뭐죠? 저기 맵 가운데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건 뭐죠? 아 다락방 그거는 네.
네, 드립은 치지 않겠지만 네. 나중에 소리가 있겠죠? 여기 여기 한번 가보죠. 아니 그냥 가도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런가? 네. 아 홍재님 다리가 너무 매끄러워요. 아 감사. 아 여기 뭐 있네. 여기가 엔딩이요. 아 다락방 여기서 필요하네. 나가면 있겠네. 또 돌아와야 되나 보다. 이 자식들. 똥개 올려는 이렇게. 대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나가자고. 아니. 오. 나가니까 이런 일이? 오 라일락 꽃이랑 장미 덤불이 이렇게 많네. 야 로맨티스트. 책가기 팬. 저택에 탈출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좌표 써 있는데요. 네, 한번 써주세요. 채팅에 15 네. 1576 1576 22 22 마이너스 160 아 112 112 아니 아니 612 612 아하 오케이 이제 내가 TP를 해서 1576 22 마이너스 612 아니 저한테 와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어이 뭐야? 이 아래를 파보는 겁니다. 그럴까요? 아니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 도전! 아니야 여기 있었어. 아 여기 아니구나. 여기야 이거 이거 아니 아 여기다 레버를 꽂는 건가? 그런가? 맞네 맞네 빨리하네. 맞. 아 레버 있었어요? 어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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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줘. 블록 하나 놔줘. 하핫 아니 뭐야? 문이 열렸잖아. 뭐가 있는 겁니까? 오래된 일기 1, 2가 있는데? 오래된 일기 1, 2가? 좌표도 이럴 수가. 주세요. 형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오래된 일기랑 좌표가 있구만. 자 2009년 5월 16일 오늘 마을에서 한 여인을 보았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갑자기 미친듯이 그림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다. 그녀는 나의 저택을 가두고 평생 그녀만의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밤 그녀를 납치해 나의 화실에 가두었다. 이제 매일 그림을 재밌게 그릴 수 있겠어. 가두었네. 가두어서 그렸네. 2009년 6월 3일 그녀를 가두고 그린 지 꽤 시간이 지났다. 왠지 요즘 그녀를 바라봐도 아무런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제 그녀도 실증난다. 색다른 영감이 얻어볼 겸 쓸모없어진 그녀를 한번 죽여보았다. 아니 사실 처음에는 목만 조금 조이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발버둥 치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는 죽어있었고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녀가 나를 떠난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라 그녀가 나를 버리고 떠난 거야. 이런 쓰레기 같은. 야 이씨. 이런 좌표로 한번 이동해보죠.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죄는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입니다. 여기구만. 가자고. 아니 또 레버를 줬잖아 내리니까. 어이 뭐야. 아니 한 번 더. 안 나. 어 나왔어. 아 이럴 수가. 세 번이나 안 나오네 이제. 필드에 찍혀진 일기 팔 앞장. 아 팔이 아까 있었거든요. 아니 팔이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오케이. 자 영감이 떨어지지 않자 아니 오케이 팔의 앞장을 읽어보죠. 영감이 떨어지지 않자 그녀의 예전에 또 다른 그녀들처럼 그냥 죽여버렸다. 아니야 내가 죽인 게 아니고 그녀가 나를 버리고 도망간 거야. 그녀가 떠났다. 나를 버렸다. 그녀가 떠났다. 미친놈이구만. 아 지가 죽여놓고? 그치. 아 미친놈이잖아. 완전 미친놈이죠. 홍기님도 그녀가 떠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녀가 님을 떠나버렸어요. 일단 저는 떠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저는. 왜요 이렇게 멋진 사람을 아... 어떻게 떠납니까? 그렇군요. TP 해보세요. 네 여기 또 다른 게 떠난 곳이 있군요. 만약 아니? 떠난다면 어허? 만약 떠난다면 아마 그 여자의 이빨이 전부 틀니로 바뀌지 않을까요? 아 왜요 아 제가 다 털어버릴 거라 강냉이. 아 또 이렇게 때리겠다. 예예. 아니 또 네 이 킬린이랑 다를 게 없군요. 홍계 일기로 바꿔야겠군요. 아 예예. 그녀의 일기가 나왔어요. 그녀가 이제 남긴 유언 같은 건가? 그녀의 일기.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는 미쳤다. 나는 탈출할 것이다. 그 전에 내가 죽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메시지를 적어놔야겠다. 이 미친놈에게 들키지 않게 적어놔야 되는데. 아 꽃! 꽃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남기자. 오오 그래도 빨간 꽃을 그래도 구했구만. 아 오케이 다락방으로 갑시다. 다락방에 가면 분명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쪽이 아니에요. 이쪽이요. 아 오케이. 과연 내가 뭔가 소름이 돋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아 그래서 장미 덤불을 그래도 구했구만.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
밀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 예, 이미 왔어요. 제가 밀쳐 드릴게요. 안 좋. 자, 엔딩. 창문 밖을 봐 주세요. 창문 밖을 봐 주세요. 헬프미. 헬프미. 아, 이럴 수가. 와, 우리가 아까 저걸 못 봤는데. 이걸 못 봤는데 또 와, 또 헬프미를 이렇게 또 살려 달라고. Help! Help me! Help me! Help! 아요, 또 엔딩 여기 보았군요. 아, 또 소름 돋는데 좀. 어, 잘 만들었네요. 제작자 오목님, 저희 시청자 분이시죠? 네, 오케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이번 탈출은 화실이 제 세 번째 탈출 맵인데요. 재밌게 플레이하셨나요? 급하게 만들어서 약 7일 정도의 제작이 걸렸습니다. 네, 오케이. 어쨌든 네. 탈출의 해석. 내용을 알고 보니 클린이라는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 마을의 여자들은 납치, 감금, 살해까지 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명록이나 클린의 일기를 보면 클린의 저택에 찾아온 여자들이 이름도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클린의 이들을 납치했다는 증거죠. 또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이름이 초록색일 때는 그림 뒤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름이 빨간색인 그림이 뒤에 해골이나 머리가 있었다는 뜻은 그녀가 죽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큐린의 일기가 나오는 슬럼프가 오는 시기는 바로 큐린의 그녀들을 납치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그녀들을 죽여 더 이상 영감을 받을 그녀가 없는 시기를 뜻합니다. 재밌게 플레이하셨나요? 내용이 이해가 어려웠다면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냥 뭐 미친놈 아니었습니까 그냥. 네, 잘 만들었네요 굉장히. 아,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네. 아, 큐린 이 나쁜 녀석. 아, 어쨌든 오늘 홍계님과 함께한 그 이제 화실이라는 스토리 탈출 해봤는데 오늘 홍계님 그 어땠습니까? 필름! 제가 반드시 혼내겠습니다. 어떻게 혼낼 거죠? 주먹으로 얍얍! 아, 역시 얍얍! 어, 주먹이 매서우시네 오늘도. 자, 오늘 어쨌든 오늘 홍계님과 함께한 그 화실 탈출 맵 이렇게 또 끝이 났군요. 아, 좋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너무. 아, 재밌네요, 근데. 아, 또 하고 싶네요. 아, 전 별로,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이만, 네, 물러가 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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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